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응? 인사야. 이 글의 주제 막 봐봐.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이 글의 우선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In this way. 여기 반면에 아버지들은, 여기는 전부 다 누구예요? 엄마들. 예를 들어 엄마들. 다 따라해. 시작. 엄마들. 아니, 다시 처음부터 할까? 부모님들. 엄마들. 엄마들. 예를 들어 엄마들. 예를 들어 엄마들.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반면에 아버지들은. 반면에 아버지들은. 순서 외웠어? 네. 다시 해봐. 시작.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예를 들어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반면에 아버지들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뭐니? 니들도 생각해봐. 우선 여기 접속사 예를 들어. 또 여기 뭐야? 반면에. 맞니? 네. 우선 접속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접속사 두 개. 어느 위치인지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들은 하고 문장 넣기를 낼 건데 이거를 위에다 갖다 놓고 어디다 낼까요? 어디다 들어갈까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때? 이 문장이 어디야? 맨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거를 이 위에다 올려다 놓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데? 엄마들. 그러니까 뭐 넣기 하나 나올 수 있어? 문장 삽입. 맞니?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에 또 요 대의가 누구니? 이 대열이 누구야? 이 대열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아이들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 대의, 맘, 이거 다 누구야? 엄마고 이거는? 얘네들을 안전하게 하는 건 누구야? 이 대문. 그러니까 이런 거 지칭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치? 그럼 다 해볼까? 여기는 부모들이고 여기 그들의니까 누구야? 그들의. 엄마. 엄마 아빠 부모지. 그들의.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누구야? 부모. 부모. 엄마들. 엄마들. 또 엄마들. 그치? 얘네들은? 안전한 건 누구야? 애기들. 여기는 누구야? 엄마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여기 아버지들은 나왔고 그들의 누구지? 설명하려고 노력해. 그들의 뭔데? 그들 누구? 아버지들의 이렇게. 그들의 아버지들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지칭을 다 너무 공통된 게 없으니까 요거는 누가 뭐래도 누구야? 아이들. 그러니까 몇 가지 확실한 거. 이거 누구야? 엄마들.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단답형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단어에다가 넣어놓은 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시작. Politeness. 뭐죠? 공손. 응? 공손 아니야? 응, 공손함. Polite. 얘가 예절 발음이잖아. 공손한. 근데 거기다 뭐 붙였어? 이런 거 쓰게 하지, 이런 거. 그치? 그리고 얘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장 내가 외우라고 뭐라 그랬어? 시작. Blindness facilitates social interaction. 이거 내가 그냥 외우게 하려고 거기다 내가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냐?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Appreciation. 뭔데? 감사함을 보여주는 거. 맞니?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게 뭐니? 예절.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예절을. 이 예절과 같은 게 뭐야? 그래. 완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어법으로 나오면요? 응, 어법으로 나올게. 여기 아이들은 safely야, safe야. safe.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이라는, 그치? 요거 형용사. 얘도 뭐야? 형용사. and 얘네들이 안전하고 얘네들이 하고 싶어 하고 얘네들이 뭐해? 느껴. 느껴.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따지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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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중요해. 사랑을 하니 사랑을 받니? 받아요. loving 이렇게 하시면 안 돼. loved 이렇게. 요거 중요. 그 다음에 focus on이 전치사니까 이 teaching이야 teach야? teach. 당연하지. 이거 전치사니까 뒤에 show야 showing이야? showing.
잉이죠. 이 더 노션 댓 내가 일부러 외우게 하려고. 동격의 대시야. 개념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 시작. 더 노션 댓 politeness facilitates social interaction.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죠? 이거 establishing이지. 왜 establishing이야? 좋은 습관과 일찍이 어렸을 때 좋은 습관과 데일리 루틴 일상의 그 어떤 일상의 그 루틴을 뭐 하는 거 확립하는 것. 얘가 동명사 주어야. 그러니까 will be가 동사고.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런 걸 몸에 습득하는 거는 좋아 나빠? 좋아. 그러면 beneficial인데 이걸 뭘로 낼 수 있어? harmful. 어휘로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harmful, 해로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제 푸는 행동 이거를 어떻게, 요거 무슨 뜻이야? 뭐 시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준비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중요해. 이 real world는 현실 세계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갈 때. 근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 하게 돼? will be pp로 쓰였어. 아이들이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국에는 will be propelled, 들어가게 될. 어디 속으로 들어가? into the world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에 들어가 있어, 어른 세계에? 아니, 뭐 하는 거야? 들어가게 되잖아, 점차. 그러니까 into which야. into which. 그리고 선생님 여기 무슨 태면? will be pp면 어떤 거다? 완전한 거다. 수동태는 완전한 거야. 지금 수동태 문장이야. 여기 into which니까 뒤에가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will propel 하면 돼 안 돼? will be propelled 이렇게 돼야 된다. 그치? 그럼 선생님 요거 into which를 where이라고 해도 되나요? where? 가능하죠. 이 안에 이 장소잖아. 그치? 아이들이 결국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치? 바꿔도 되고요. 더 이상 뭐? 괜찮지 않아? 그지? 응. 요 정도 나올 거예요.